코니카 렉시오 70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이제 렌즈 배리어 방식이어서 렌즈를 이렇게 덮개를 열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네,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 등이 깜빡했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플래시를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충전이 다 되면 이렇게 불 꺼지고 기본 상태에서는 이 오토예요. 오토는 뭐냐면 플래시 세팅이 어두울 때 알아서 터진다. 그래서 자동으로 플래시가 어두우면 알아서 터진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시고 반시터를 누르면 뷰파인더 이 하단에 AF와 플래시 이런 그 문구가 떠요. 초록색으로. 그럼 그걸 보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빠르게 AF를 잡고 렌즈가 들어가면서 사진이 촬영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가 터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모드는 기본 오토 플래시 세팅. 한번 눌러주면 정목금 지기는. 그다음 타이머. 타이머일 때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예, 이쪽에 불이 깜빡이면서 10초 후에 촬영이 되겠죠. 네, 이렇게 촬영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플래시를 켜는 거. 네, 그다음에 야경 모드. 야간 모드니까 플래시가 항상 이렇게 네, 켜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플래시를 끄는 거, 기능. 그다음에 플러스 1.5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너무 어둡게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플러스 1.5 스탑 노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때도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플래시가 사용이 안 되고 네. 얘가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셔터를 더 길게 열어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상황, 실내에서 특히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역광 보정 기능이 있고, 아, 역광 보정 및 저기 뭐야, 저기 플러스 1.5 스탑 보정 기능, 그 다음에 무한 초점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본 풍경에서 가장 멀리 있는 대상에 초점이 맞는 건데, 이거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에 풍경을 찍고 싶다 할때 찍으시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창가를 향하고 이렇게 찍으면 AF가 창가 근처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피사체 다른 사물에 초점이 맞는데 그 너머의 풍경을 찍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그 의도대로 가장 멀리 초점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접사 버튼인데, 접사 버튼 이거는 이 카메라는 70cm까지 접사가 되고요. 이 렌즈에서 피사체 간의 거리가 70cm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두울 수 있으니까 플래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아주 그냥 직관적인 조작법에 따라서 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다음 여기 이제 데이트가 있는데 19년도 3월 7일이 찍히는 거겠죠. 네, 사진 하단에 이제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숫자 배열이 바뀌는 거죠. 위치가.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시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점선으로 표시가 되면 사진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날짜 선택을 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이 배열을 바꾸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R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뷰파인더 하단에 이걸 돌려 보시면 뷰파인더의 그 도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톱니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줌인, 네. 줌인, 줌아웃, 네. 굉장히 빠르게 작동이 되고, 이 카메라 자체는 광각 줌이에요. 28mm. 그래서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카메라이면서 3.4니까 꽤 렌즈 스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동이 빠른 카메라니까 이렇게 하면 알아서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면 끄는 게 되겠고, 이렇게 밀어주면 온오프가 되고, 굉장히 빨리 찍어주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외관도 이 카메라는 이제 배터리는 CR2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셔가지고 카메라를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네, CR2 보통 한 8롤 정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필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강제 감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리뷰니까. 그다음 필름 넣는 법도 한번 보시고. 자, 이걸 R 누르면 이거는 이제 이 카메라에서 필름을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거는 이제 완전 자동 카메라니까 필름 들어있어서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처럼 중간에 그냥 필름 바로 찾아서 현상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필름을 다 감아버려요. 그래서 0이 뜰 때 뚜껑을 여시면 필름이 다 감아져 있죠. 네. 이걸 이제 맡기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필름 넣는 부분 자동 카메라 뭐 일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일반적인 자동 카메라랑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빼서 여기 이렇게 살짝 걸쳐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첫 장이 인식이 되죠. 그럼 또 이제 덮개를 열고 바로 보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빠르고 2000년대 모델이어서 이제 데이터백도 19년도 보통 90년대에 생산된 카메라들은 데이터백, 그러니까 이 날짜가 2019년도까지밖에 그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생산품이어서 2050년까지 거의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쓸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네. 어쨌든 아주 효율적인, 네, 쉬운 조작법과 빠른 동작, 그 다음에 이제 광각 카메라라는 게 이제 장점인 그런,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은 카메라니까 한번 설명 보시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